핸드볼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2017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이제 남자부 경기는 정규리그 단 두 경기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경기 충남체육회와 상무피닉스, 상무피닉스와 충남체육회의 이 4, 5위 싸움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남은영 해설위원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남자부 경기 두 경기 남았는데 두 경기 모두 중요한 경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을 오늘 다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벤치나 코트나 그 어느 경기보다 정말 뜨거운 열기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순위표를 보시면 4위, 5위가 상무피닉스와 충남체육회인데 두 팀 모두 오늘이 마지막 경기고, 그리고 이기는 팀은 꼴찌를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지는 팀은 꼴찌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 피닉스는 무승부만 해도 오늘 꼴찌를 벗어날 수 있고, 충남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경기 전에 조용신 감독님이 이 경기 결승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그렇죠. 끝에서 결승이죠. 끝에서 결승인데 네.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는 양쪽 벤치에서도 정말 좋은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활약이 좋은 모습을 코트에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쪽 뭐 감독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이 또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코트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움이 나타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뜨거운 코트가 예상이 되는데요. 관전 포인트 저희도 오프닝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게 또 잡아봤습니다. 상무 피닉스 4라운드 2-1의 상무,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 4라운드 대 상무 피닉스가 지금 인천을 잡으면서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갈 듯 싶어 보이고요. 네. 반대로 또 충남체육회는 조금 특히 지난 경기 때 정말 너무 아쉬운 득점으로 네. 인해서 너무 아쉬운 경기를 펼쳐줬는데 그 아쉬움을 씻어버리고 마지막 오늘 경기 또 좋은 활약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4라운드 들어 상무 피닉스는 두산과도 한점차 경기, 그리고 인천을 잡으면서 조금 4라운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남체육회 인천을 잡긴 했습니다만 남은 그 다음 두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모습, 하지만 오늘 마지막 경기 승리를 가면서 오늘 만약에 충남이 지면은 세 시즌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것을 또 선수들, 코치진 또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남녀부 통틀어서 13개 팀이 있는데 충남체육회 선수들에게는 특별히 좀 박수를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팀 사정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끝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이 관전 포인트에 하나 적어봤습니다. 박수를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이 이제 곧 펼쳐질 텐데요. 역시 양 팀의 키플레이어는 이현식, 이은호 선수입니다. 이은호 선수가 이번에 제대하면서 예비군 1년차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득점 올 시즌 잘해주고 있고, 이현식 선수는 조금 부진했던 그 전 시즌, 하지만 이번 시즌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현식이 왜 중요한 선수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조금 허리 부상이 조금 있어요. 네. 허리 부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또 앞으로 네. 또 이 경기가 끝나면 또 대표팀 또 소집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몸 관리를 또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호 선수도 이번 시즌 정말 많이 뛰어주고 있는데 이은호 선수도 어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좋은 슈팅, 송곳 같은 슈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아쉬워서 감독으로서는 계속 이은호 선수에게 주문을 하는데 네. 또 선수로서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또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심 또 네.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선수 이번 오늘 마지막 경기 잘 마무리해서 대표팀 가서도 한일전이 있고 또 8월에는 서울컵 남자 대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에 임하는 상무 피닉스의 선수들입니다. 배진영, 안준기, 이현식, 백성한, 서승현, 김도순, 이한솔, 주한을 강희석, 하민호, 황도엽, 유진산, 정관중, 박동현, 구창은, 지형진, 김민규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조용신 감독, 이번 시즌 정말
부상 선수들 발생하고 1라운드 때는 신병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완벽한 상태에서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자, 그래도 마무리는 잘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 경기에서도 또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다 모두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뭐 좋은 활약 또 하민호 선수도 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또 화이팅이 좋은 선수로 있습니다. 오늘 그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키 큰 하민호가 돌아왔군요. 자, 이에 맞서는 충남체육회입니다. 박경석, 이동선, 이상욱, 오윤석, 조정래, 남성욱, 남성철, 임효섭, 이은호, 박용준, 김준형, 장인성, 오상환 선수가 오늘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김태용 감독 이번 시즌도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경기도 한번 또 잘 부탁드려보는 그런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김태용 감독의 마지막 전략은 어떤 전략일지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이 다 코트로 나와 있고요. 이제 경기가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충남체육회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요. 상무 피닉스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오늘 경기 마지막 경기 두 팀의 시즌 마지막 경기 임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충남체육회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충남체육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상무 피닉스가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오른쪽에서 먼저 수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무는 수비 이 하민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높이는 좀 높아졌네요. 그렇습니다. 또 구창훈 선수도 또 수비 또 가담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시즌 키 큰 이 신병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조용신 감독이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자, 오랜만에 높은 센터 수비진이 형성이 된 상무 피닉스입니다. 자, 충남은 남성욱 그리고 오상환, 이은호 선수가 백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장인성 그리고 조정래, 박용준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은호. 하지만 하민호가 먼저 앞으로 나와서 파울로 끊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멀리서 파울로 끊어준다면 또 뚫리게 된다면 뒤에서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멀리서 앞에서 뚫리더라도 저렇게 하는 수비 시스템이 적절합니다. 네. 자, 왼쪽에 오상환이 가운데로 남성욱 슛 들어갑니다. 남성욱 시작하자마자 첫 득점, 충남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강한 슈팅이죠. 네. 자, 남성욱 선수는 볼 때마다 이 선수가 잘해주면 이은호도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처음에 포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늦게 슛이 터졌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남성욱 선수의 강한 슈팅이 먼저 나옵니다. 자, 상무 피닉스의 오늘 첫 공격인데요. 상무는 류진산, 이한솔, 그리고 가운데는 백성환, 오른쪽에 김민규, 그리고 오른쪽 윙에는 황도엽 선수, 그리고 피봇의 구창은 선수가 공격 진영으로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구창은 다시 뒤로 이한솔 살려냈습니다. 더블 피벗으로 변형을 하고 있는 상무 피닉스고요. 네. 패시브 사인 바로 올라옵니다. 순간적으로 변형을 가지고 옵니다. 슛! 이번에 골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김민규의 첫 번째 슛은 아쉬운 상황. 자, 상무의 첫 번째 공격은 득점하지 못했고요. 다시 충남의 공격으로 전반 초반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상무 피닉스는 또 선발이 또 지영진 골키퍼로 선발이 되었네요. 네. 자, 지영진 골키퍼가 가끔 나와서 7m 들어도 잘 막아주고 있고 이 지난번 이 충남과 2라운드, 3라운드 대결이었군요. 이때 또 51.7%를 막아내면서 MVP를 차지했었던 선수입니다. 이번에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류진산의 파울. 이은호, 자, 오우, 장인성 선수가 뒤에서 완벽히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창훈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고요. 네. 상무 피닉스의 15번 구창훈 선수가 파울로 인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오상환, 자, 젖혀내면서 왔습니다만 심판이 스릅니다. 그렇죠. 지금 오상환 선수의 페인팅으로 인해서 황재엽 선수 끝까지 밀고 늘어지는 수비 시스템이 이어지고요. 다시 오상환 선수가 넘어지고 파울이 선언됩니다. 황도엽 선수가 지금 오상환 선수 수비하는 과정에서 손이 목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황도엽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황도엽 선수에게도 경고입니다. 구창은 그리고 황도엽이 경고를 먼저 받은 상무 피닉스의 수비입니다. 지금
상호 피닉스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수비 시스템이 아닌데 지금 아 지영재 막았어요. 지영재는 빠른 움직임 이한솔 그리고 다시 이한솔이 리턴으로 받았고요. 오른쪽. 자 하지만 수비가 먼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지영재 골키퍼가 기습적인 슛을 또 잘 막아냈네요. 그러면서 다시 상무 피닉스의 공격 기회로 넘어왔습니다. 백성환 천천히 또 공을 주고받으면서 선수들이 공격에 대한 얘기를 눈빛으로 사인을 교환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충남체육회 선수들은 또 그 다른 때와 같이 지금 많이 나와서 지금 수비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항상 충남이 적극적인 수비, 적극적인 공격을 할 때 경기 내용이 좀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 22번의 박용진 선수 수비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매번 경기 때마다 아주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진 선수는 경기 중반을 가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 백선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 패스 미스예요. 자 루즈볼. 하지만 자 충남 어렵게 따냅니다. 그렇습니다. 재치있게 장인선 선수가 치면서 본인의 충남체육회 네. 볼로 만들어냅니다. 자 다시 충남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실책으로 턴오버될 위기를 넘겼던 충남입니다. 왼쪽에 오상환 서서히 접근하면서 하지만 황도의 비파울로 끊습니다. 다시 장인성 오른쪽으로 박용준 열지 않습니다. 오상원 다시 남성욱 슛 지형진 막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용준. 아 여기서 지금 리바운드 과정에서 지금 네.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손에 맞고서는 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상무 피닉스 볼로 이어집니다. 자 박용준으로서는 참 아쉬운 상황. 자 다시 공격권 상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현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상무는 또 수시로 또 선수 교체를 잘해주는 팀이기 때문에요. 수비하는 충남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승현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황도엽 자 안쪽 맞어요. 황도엽 쳐내거든요. 하지만 심판 위슬은 지금 네. 황도엽 선수가 페인팅을 쳐서 완벽한 찬스를 이뤄냈어요. 하지만 지금 수비 과정에서 지금 7m 드로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슈팅 때리는 상황에서 다리가 착지된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7m 드로우가 이루어졌고요. 7m 드로우 이한솔이 마무리합니다. 상무도 첫 득점 1-1. 자, 7m 드로우를 차분하게 성공시켰던 이한솔. 자, 7분 4초 양 팀 한 골씩 기록하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아무래도 남자 네. 경기가 지금 계속 지난번 경기 때도 그랬고 점수가 많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판이 되다 보니까 서로 장단점을 너무 많이 알고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라운드까지 가다 보니까 양 팀의 미천이 다 바닥이 났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할 정도로요.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요. 조정래 돌파 7m 드로우를 얻어냅니다. 자 근성 있는 조정래 플레이. 지금 조정래 선수가 볼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볼이 지금 손이 들고 있는 볼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잡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면서 7m 드로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7m 드로우 김준영 선수가 네. 나왔네요. 자 김준영 선수의 7m 드로우 슛 막혔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슛 또 막아냅니다. 아 지형진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이어집니다. 연속 두 개. 아, 이 완벽한 찬스를 두 번씩이나 막아내고 있는 지영진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건 지금 충남체육회 김준영 선수 네. 지난번 경기 때도 좀 투입을 시켜달라고 감독님한테 사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완벽하게 지금 부상에서 나지는 않았거든요. 네. 또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여기서 또 넣지를 못했네요. 너무 간절해서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나요?
자, 김진영 선수의 7m 드론 실패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지난번 경기 때 너무 간절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독님께. 그렇습니다. 네, 다만 기회가 더 주어질 때는 또 득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 피닉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한솔. 자, 놓쳤는데요. 자, 따내는 남성욱입니다. 다시 뒤쪽 우상환 드리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만 상무 수비가 앞서서 수비를 하면서 상대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오상환 슛 블록을 알고 블록이 걸렸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습 류진산이 뛰고 있고요. 류진산 득점. 류진산의 빠른 발 석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상무 피닉스입니다. 그 전에 오상환 선수 지금 슈팅하는 상황에서 구창훈 선수의 브로킹에 완벽하게 네. 막아주면서 류진산 선수의 석공 슛으로 이뤄졌습니다. 구창훈이 끝까지 오상환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상무가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2대 1. 그리고 전반전 9분 3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좀 멀리서 공격을 시작하는 상무 피닉스인데요. 아, 충남체육회인데요. 이윤호 손을 바꿔가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이윤호의 오버슛 2대 2 다시 동점. 그리고 상무는 퀵스타트. 바로 넘어갔죠. 네, 김민규. 자, 뺏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떨궈지는 공 박용준이 완벽한 찬스입니다. 슛 막아냈습니다. 지형진 또 막습니다. 아, 지금 상무 피닉스 선수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네. 완벽하게 속공 플레이가 이루어졌던 충남체육회인데 이것을 또 지형진 골키비 선방해 줍니다. 3라운드 두 팀의 맞대결에서 51.7%를 막아내면서 경기 MVP를 차지했던 지형진 팀을 승리로 이끌었었는데 오늘도 지금 들어와서 좋은 방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니까 7개 중에 5개를 막았어요. 맞습니다. 네. 자, 충남 지형진을 오늘 뚫어내야 될 텐데. 가르치기 성공 못했고요. 다시 가운데 백성환 뒤로 연결. 김민규가 다시 백성환에게 호핑 좌초됐어요. 조정래 파울을 네. 잘 끊어줬고요. 자, 다시 상무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만 이한솔 돌아오면서 다시 뒤로 김민규 백성환. 자, 김민규의 슛은 블록에 걸립니다. 조정래 선수의 손 맞고 나갔기 때문에 상호 피닉스 볼로 다시 이어집니다. 백성환 슛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나가봐야죠. 충남의 역습 기회 오상환 가운데 드리블. 오상환 다시 뒤로 이윤호 왼쪽에. 자, 빨리 갈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와서 속전속결을 하고 싶었었는데 자, 뭔가 좀 맞지 않으면서 빠른 공격은 실패하는 충남체육회인데요. 다시 만들어가야 되는 충남입니다. 자, 남성욱이 여전히 멀리서 공격을 시작하고 있고요. 다시 오른쪽 이윤호. 자, 이윤호 성공합니다. 장인성의 득점. 그렇습니다. 이윤호 선수를 마크하고 있는 수비를 앞으로 나오게끔 하고 그빈 공간을 장인성 선수에게 볼을 연결해주면서 장인성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이제는 충남이 앞서가는 점수군요. 3대 2입니다. 자, 초반 양팀 득점 많이 없습니다만 아주 팽팽하게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규 다시 백성환. 자, 하지만 파울로 끊는 조정래입니다. 다시 가운데로 이한솔 또 다시 골대를 맞추는 리바운드 상무 잡았죠. 피닉스. 앞으로 이현호가 뛰고 있어요. 이현호 슛골. 자, 이번에는 이현호가 강한 슛으로 상대 골문을 가릅니다. 오늘 또 상호 피닉스 선수들이 또 유난히 또 골대를 많이 맞히는 네. 전반 초반인데요. 이것을 또 리바운드 볼이 또 충남체육회 선수들에게 또 안기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몇개또 지형진 골키퍼가 맞긴 했습니다만 또이 완벽한 찬스를 막는 거는 또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상무 피닉스의 조영신 감독이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합니다.
자, 득점도 많지 않았고 지금 4대2 두 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팀의 이번 시즌 세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인데 1라운드 때는 충남체육회가 이겼는데 2라운드, 3라운드 모두 상무 피닉스가 승리를 하면서 충남체육회는 2라운드, 3라운드 전패를 당하게 됐던 그런 아픔이 있는 두 팀의 맞대결 이번 시즌입니다. 자, 오늘 충남이 이기면서 4위와 함께 두 팀의 이번 시즌 맞대결 기록을 동률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상무 피닉스가 맞대결 기록도 앞서고 그리고 4위를 차지할지 오늘 두 팀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체육회로서는 소력전을 오늘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승리를 2라운드, 3라운드 때 모두 상무 피닉스가 가져왔기 때문에 또 자신감 있는 그런 플레이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충남에 소력하려는 그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4대2로 두 점 앞서고 있는 충남체육회 그리고 뒤지고 있는 상무 피닉스입니다. 상무의 공격으로 계속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민규가 다시 뒤쪽으로 나오는 공 이한솔 다시 김민규 백성환까지 왔는데요. 자, 점처럼 공간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이한솔이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남성철이 막았습니다. 남성철 골키퍼 맞고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은호 선수 맞고서는 사이드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상무 피닉스 볼로 다시 이어집니다. 자, 상무가 다시 공격 기회를 잡았군요. 13분 45초가 지나고 있는 전반전 4대2입니다. 백성환 슛! 하지만 골키퍼 막아냅니다. 자, 수비 맞고 조금 약해진 공을 남성철이 잘 잡았는데 자, 지금 한 명이 넘어져 있어요. 조종래 선수인가요? 지금 불어올 뜬 네. 상황에서 또 상대 슈팅 때리면서 그 스냅이 좀 얼굴 쪽으로 가해지지 않았나. 아, 그러네요. 백성환 선수가 슛 던지고 나서 그 손이 조종래 선수 얼굴 쪽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일어났고요. 네. 다행히 일어나면서 공격 진영으로 넘어오는 조종래 선수 그리고 충남체육회 선수들입니다. 4대2 두 점 앞서고 있는 충남. 두 점 뒤져 있는 상무 피닉스입니다. 자, 상무가 공격수를 기다리고 있고요. 충남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인성 다시 왼쪽으로 남성우 젖혀냈고 다시 장인성 흐르는 공이 남성우에게 안겼습니다. 아, 오상원 선수에게 안겼습니다. 다시 남성우 오상원 호핑 저처리지 못했고 뒤에서 이윤호 저쳤고요. 오펜스 파울입니다. 네. 류진현 선수의 센스 있는 오펜스 유도 좋았고요. 네. 곧바로 상무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왼쪽 자 밀려나는 서승현 파울로 끊는 이윤호입니다. 4대2 두 점 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한솔 자 이한솔 드리블 오른쪽 떨궈주는 공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구창은에게 공이 왔다가 김민규가 움직입니다. 아 서승현 어렵게 잡았네요. 지금 수비 잘해주고 있죠. 패시브 사인 바로 올라왔고요. 자 상무는 수비 거의 다 했습니다. 서승현이 던져봤습니다만 수비 파울. 그 전에 파울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오상원 선수의 파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상원 선수에게 경고가 줬죠. 네. 충남팀의 오늘 첫 번째 경고 오상원 선수입니다. 4대2 두 점 차. 서승현 구창은 이한솔이 가운데서 움직였다가 슛 막아냈습니다. 있었고요. 남성철이 흔들리지 않고 상대 공격 가는 공을 잘 막아냈습니다. 슈팅을 잘 막아냈던 남성철. 4대2 자, 두 팀이 한 4분 정도 또 득점이 없네요. 잠시 또 소강 상태를 펼치고 있는 양 팀.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해서 양 팀 모두 많은 생각들, 많은 준비들을 하고 나왔을 텐데요.
자, 지영진 골키퍼도 지금 잘 맞고 있는데 남성철 골키퍼도 잘 맞고 있네요.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맞고 있는 남성철입니다. 두 팀 골키퍼들 잘 맞고 있어서 슈팅이 좀 어려운데요. 또 막아냅니다. 지영진. 코스를 알고 있었던 지영진 골키퍼라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공이 멀리까지 굴러가면서 잠시 지영진 선수가 카메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4대 2, 17분 5초 지나고 있는 충남과 성우 피닉스의 전반전입니다. 자, 다시 돌리고 있는데요. 상무가 지금 작전 시간 이후에도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무의 득점은 좀 더 깁니다. 8분 정도 상무는 득점을 못하고 있는 상황. 왼쪽 서승현 가운데 이한솔 뒤로 선수들이 넘어져 있는데요. 자, 오윤성이 들어와 있군요. 그리고 왼쪽 슛! 골키퍼 막았습니다. 자, 구창은 이 오윤성을 밀면서 상대 빠른 공격 저지합니다. 지금 양 팀 모두가 네. 조금 공격의 활로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수비가 철저하게 또 마크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을 조금 더 빠른 패스 아니면은 좀 슛이 조금 터져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시원시원한 그런 슈팅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요 두 팀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조용함을 깨워줄 선수들이 필요하고 깨워줄 흐름 그리고 득점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어느 팀이 그 흐름과 그 기분을 가지고 갈지요. 일단은 점수는 두 점차. 하지만 박용준 밀립니다. 수비 파울. 자, 다시 공이 멀리서 시작하는 충남체육회인데요. 오상환. 오상환 슛! 지형진 막아냈습니다. 리바운드! 끝까지 가면서 잡아내는 황도엽 선수입니다. 오늘은 뭐 네. 필드 선수들이 저렇게 슈팅을 또 시도는 하지만 또 양쪽 골키퍼들이 또 선방을 해줌으로써 네. 필드 선수들이 조금은 위협감을 느꼈나요? 그런가 봅니다. 슛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양 두 팀입니다. 지금 두 팀 골키퍼가 동일하게 지금 지영진은 63%, 남성철은 71% 같이 지금 방어율이 좋아요. 자, 공격수들이 좀 더 득점을 해야 되는 오늘 경기인데요. 자, 황도엽 돌파합니다. 열렸어요. 7m 들어가서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욱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고요. 네. 충남체육회 19번 남성욱 선수에게 경고.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네. 몸이 돌아간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졌네요. 7m 들어 이한솔이 준비합니다. 골키퍼는 여전히 남성철. 이한솔 7m 들어. 아, 이번에 놓쳤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남성 이번엔 성공합니다.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이한솔. 이번에는 골키퍼와 이 슈터가 서로 속이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타이밍이 서로 엇갈렸던 상황에서 골대를 맞았고 이것을 또 이한솔 선수가 잡으면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자,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성우 피닉스 4대3입니다. 자, 거의 10분 만에 성우 피닉스의 득점이 나왔는데요. 자, 이 득점을 계기로 상무 피닉스도 좀 깨어나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충남체육회 김준우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네. 또 10번에 이상욱 선수도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욱 선수가 또 투입이 됐네요. 자, 김준영 선수 부상 때문에 이번 시즌 거의 뛰지 못했고 7m 드로 오늘 한번 던졌고요. 지난 경기에서 한번 던졌고 거의 처음으로 필드에서 뛰고 있는 김준형 선수입니다. 이상욱. 자, 가로채기 조심해야죠. 하지만 공 살아있고 박영준 득점합니다. 자, 이번에도 가로채기 당할 위험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발발은 늦은 선수가 패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가로채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한 타임 늦은 것이 네. 가로채기에 성공 못하면서 윙쪽에 박영준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충남도 오랜만에 득점. 다시 두 점 차를 만드는 충남 피닉스입니다. 충남체육회입니다. 충남체육회와 성우 피닉스의 맞대결. 5대3 두 점차. 백성환 다시 뒤로. 자, 이번에는 오펜스예요. 오펜스 파울이군요. 자, 황도엽이 돌파할 때 남성욱과 부딪혔고요.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5대3
자, 오늘 양 팀이 절대 꼴찌는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생각보다 과감한 모습은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좀 네,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지금 네.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에 들어오기 전에 아,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의외의 경기가 펼쳐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양 팀이 신중하게 경기를 그렇습니다. 해요. 그리고 또 신중하게 하는데도 골키퍼들이 또 뒤에서 걷어내주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없는 그런 경기인데요. 이번에 또 막았어요. 리바운드 지영진 그리고 김준영. 자, 욕심을 한번 내봅니다만 뒤에서 구창은의 피지컬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김준영은 다시 일어나서 나가고요. 올 시즌 처음으로 침투드로 아닌 장면에서 나오는 김준영 선수인데요. 참 이 재활 기간이 긴 만큼 많이 고생을 또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활을 하면서도 아마 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아주 강하게 저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경기 때 그렇게 감독님한테 애원을 할 정도였으면. 네, 눈빛이 촉촉했다는 그런 전언도 들렸습니다. 자, 다시 충남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충남의 공격도 좀 길어지는데요. 이상욱, 조정래, 자 돌면서 슛. 자, 심판은 7m 드롤을 선언합니다. 지금은 볼을 네. 조정래 선수가 잡고 쓰는 손이 지금 살아있었기 때문에 또 구창호 선수가 마지막에 한 발이 또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7m 드롤, 남성욱이 준비합니다. 슛 막았어요, 지형진! 아, 지형진 오늘 공포감으로 다시 한번 나가오는 지형진의 오늘 방어입니다. 7m 들어도 계속 막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참 지형진 골키퍼 잘하네요. 아무래도 네. 지난번에 지형진 골키퍼 계속 7m 들어를 저렇게 막다 보니까 상대로서는 조금 위협감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형진 골키퍼가 이 인천을 한번 성무가 잡을 때 4라운드 말고요. 그 앞에서 한번 동점 무승부를 잡을 때 지영진 골키퍼가 7m 세 개를 막아내면서 맞습니다. 상당히 흔들리게 했었는데요. 자, 오늘도 7m 제가 기억하는 것만 두세 개를 전반에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점이기 김준영! 아, 막았어요. 또 막아냈어요. 지형진! 아무래도 김준영 선수 조금 마음이 의욕은 좀 앞서는 듯해 보이지만 네. 좀 아직까지 경기를 펼쳐지지 않는 그런 감각이 아직은 나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마지막 경기니만큼 득점 하나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또 자. 본인이 완벽하지도 않지만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더 투입에 했으면 하는 그런 의욕이 또 더 앞섰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랜만에 나온 선수들도 한번 이렇게 마지막 경기에서 만나는 그런 2017 두 팀의 마지막 대결 그리고 두 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5-3 양 팀 모두 점수가 그리만 적은 그런 전반전입니다. 이윤호. 이윤호 멀리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상당히 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워낙 뭐 윤호 선수는 강한 슈팅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셨지만은 멀리서 때렸어도 네. 들어가는 상황이었고요. 또 골키퍼 맞기 어려운 또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네.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즌 이윤호 선수 뭐 득점왕은 이미 예약을 했어요. 자, 이번 시즌 득점왕은 미리 예약을 하면서 상당히 이번 시즌에서 득점을 많이 했던 이윤호 선수인데 다른 부분은 거의 이제 경쟁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득점은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도망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더 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네. 지금 이현식 선수의 득점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윤호 선수인가요? 그렇습니다. 수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어나지 네. 못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조금 일어나는 모습 다행입니다. 이 이현식 선수도 그리고 이윤호 선수도 대표팀 가서 또 많은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또 그렇죠. 아, 여기서 부딪히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릎과 무릎이 조금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살짝 미소를 짓고 있긴 합니다만 아픔을 참는 이윤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6-4 두 점 차. 그리고 이제 전반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4라운드 맞대결 그리고 4위 5위 싸움 탈골지전입니다. 이상욱 뒤로 이윤호 다시 오상환. 오상환의 움직임 하지만 하민호가 서 있었어요. 이분과 퇴장이 나오는군요. 지금 황대엽 선수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뒤에서 지금 붙은 상황에서 뒤에서 밀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뒤에서 손인도 올라왔네요. 오상환 네. 선수 얼굴 쪽으로 바로 이분과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6대4입니다. 자, 충남체육회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회 한 명이 더 많은 충남 이윤호 슛! 꽂힙니다! 그물소리가 찰랑거리고 날 정도로 정말 강하고 깨끗했던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깔끔한 슈팅이었죠. 강하고도 아주 깔끔한 슈팅이 네. 나왔고요. 조금 전에 멀리서 슈팅 때린 것이 그 자신감이 또 이번에 또 한 번 더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경기 네 골째 그리고 이번 시즌 95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은호 선수입니다. 압도적인 득점 1위. 오른쪽으로 백성환. 하지만 이때 심판 휘슬이 울립니다. 오상환이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파울. 7대4 석점차. 이한솔 왼쪽 다시 뒤로 오른쪽까지 왔어요. 김민규 득점을 해야죠. 자, 다시 김민규 젖혔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조정래가 서 있었습니다. 수비 파울. 다시 30사인 올라왔고요. 네. 오펜스예요. 자, 이번엔 오펜스 파울을 선언냅니다. 다시 턴오버 공격권 충남체육회로 넘어갑니다. 석점 앞서고 있는 충남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하지만 빠른 공격으로는 연결하지 않고요. 자, 공격할 선수들로 교체해주는 김태훈 감독입니다. 이윤호 이제 전반전 약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상환 그리고 김준영 다시 이윤호 안쪽 조정래 열렸어요. 슛골. 이번엔 조정래가 완전히 몸이 잡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잡혔지만 네. 지금 패스 타이밍이 아주 좋았거든요. 지금도 이윤호 선수가 백쪽으로 패스 연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피버 조정래 선수에게 패스를 이어지면서 네. 순간적인 슈팅 수비와 골키퍼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슈팅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8대4 더블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자 더블스코어가 됐습니다. 넉점에 머무르는 상피닉스 득점이 필요한데요. 수비 파울. 자, 참고로 이번 시즌 전반전 가장 적은 득점이 4점이었습니다. SK 호크스. 맞습니다. 네. 자, 불명예 기록을 SK 호크스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피닉스도 여차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펜스예요. 오펜스 파울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1분 남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충남의 한 번의 공격, 상무도 한 번의 공격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또다시 안 좋은 기록이 또 세워지나요? 개인적으로 좀 안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비 하나 잘해서 득점 하나 이어갔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자, 뭐 반면 SK호크스 물론 신경 쓰지는 않겠지만 자, 그 타이 기록, 최소 득점 타이 기록을 혼자만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태훈 감독이 마지막 29초를 남겨놓고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충남 김태훈 감독으로서는 30초를 다 쓰려고 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무 피닉스 조영신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가로채기라든가 그렇죠. 파울로 인해서 오펜스 유도를 또 유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작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넉점은 너무 작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넉점을 넘어서는 상무 피닉스의 전반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충남은 한 점을 더 넣으면서 더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고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 3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29초 남아 있네요. 시간이 29분 31초에 멈춰져 있습니다. 8대4 2017 시즌 두 팀의 마지막 경기
부산 사직 실내 체육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대4 넉점 앞서고 있는 충남체육회. 오상원 왼쪽으로 이상욱. 자, 시간을 많이 보내죠. 다시 김준영 가운데로 왔습니다. 김준영 옆으로 이윤호. 심판이 있을 수비 파울입니다. 자, 남은 시간 10초인데요. 자, 상무로서도 막아야 되고 충남도 득점 못하면 좀 아쉬워요. 그렇죠. 5초 남았습니다. 이윤호 호핑 젖혀냈고 슛 모션 득점 인정되지 않았고 전반전 마지막 끝남을 알리는 부적을 올렸습니다. 자, 하지만 프리드롤 포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순간 프리드롤 얻어냈습니다만 포기하고 충남체육회가 라커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상무 피닉스와 충남체육회 맞대결 8대4 상당히 점수가 적었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만 양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느껴졌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 외로 양팀 모두 아주 진지하게 경기를 펼쳤고요. 또한 양쪽 골키비 선방들이 네. 아주 돋보였던 그런 전반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뒤에 전반 기록을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입니다. 우리의 일은 단지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할 외로움 혹은 불편과 싸우는 일이기에 우리의 일은 단지 미래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늘과 별과 지구의 사계절을 지키는 일이기에 더 멀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을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전년도 시즌은 저희 팀이 성적이 너무 부진했는데 플레이오프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 팀 노력 많이 했으니까 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에는 이제 좀 더 작년보다 나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하고 또 이제 팀 상향을 위해서 팀워크
훈련 위주로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최다 세이브 19개를 했는데 올해는 20개를 한번 향해서 한 경기 매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부산 사직 실내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마지막 위크, 마지막 주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의 첫날 두 번째 경기, 상무 피닉스와 충남 체육회, 충남 체육회와 상무 피닉스의 탈골치전이자 두 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8-4 넉점 충남이 앞선 전반전이었는데, 자, 생각보다 양팀 선수들 너무 조심스러운 그런 전반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스피드와 화려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의외의 경기가 전반전에 나왔던 것이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활기가 없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 면에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골키퍼들이 또 너무 잘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에 그렇습니다. 전반 찬스를 아주 많이 막아줬던 전반전 양쪽 골키퍼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무도 많이 두드리고 그리고 충남도 많이 두드렸습니다만 이 골 네트를 많이 가리지 못했었는데, 자, 그만큼 양팀 골키퍼는 골키퍼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집중하면서 골찌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치열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으로 갈 텐데 후반전 가면 양팀 또 다른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초반에는 또 상무의 슈팅이 그 리바운드 볼이 또 골대막으로 나오는 리바운드 볼이 또 충남으로 가면서 거기서 또 속공으로 이루어지면서 두 번의 찬스가 또 충남체육회 득점으로 이어가면서 좀 골수가 이어지면서 좀 벌어졌던 상황이 나왔고요. 그렇죠. 자, 이제 하지만 또 아, 지영진 골키퍼 7m 들어오네. 7m의 신이 나온 듯한 그런 네, 모습을 또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아주 강력한 이윤호 선수의 슈팅이 또 나왔고 연속해서 네, 또 득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충남도 8점이면 그리 많은 만족할 수 없는 점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호 선수가 또 시원시원하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터져주면서 8-4 넉 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충남체육회입니다. 자, 두 팀의 전반 분석을 해보죠. 자, 넉 점 충남체육회가 앞서고 있는데 슈팅 확률에 있어서 상무가 20%대예요. 네. 너무 낮죠. 네. 너무 낮고 후반전에는 분명히 선수들도 분석을 했을 거예요. 전반 분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슈팅이 후반전에는 이어질 듯해 보입니다. 네, 충남도 뭐 42%면 그리 높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후반전에 양 팀의 슈팅 확률이 좀 더 높아지면서 좀 화끈하게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7m 드로우. 충남체육회가 두 번 던졌는데 그 앞에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지영진 골키퍼 때문이고요. 상우 피닉스도 한 번 막아냈던 남성철 골키퍼였고 속공은 양팀 하나하나 동일했고 그리고 상우 피닉스의 실책이 다섯 개가 있었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상우는 실책이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고 충남은 실책을 뭐 거의 안 했던 네,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속공 플레이보다 지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실책이 조금 더 나오지 않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이 상무의 다섯 개도 그리 많은 실책 개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실책들이 네. 조금 나왔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후반에는 저희가 원하는 또 네. 양쪽 벤치에서 좀 원하는 그런 플레이가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내심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벤치를 지키고 있는 두 팀 감독이 성격이 또 화끈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빠른 스피드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의외로 선수들이 또 강약을 조절을 하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변화무쌍한 두 팀이었는데 후반전은 그런 모습을 한번 또 기대해보죠. 전반 득점 탑5를 살펴보는데 상무는 뒤에 밑에가 많이 비네요. 이한솔 선수가 두 골, 이현식, 류진산 선수가 한 골씩을 기록하면서 넉 점. 그리고 충남체육회는 딱 이 선수들만 득점을 했습니다. 이은호가 네 골로 가장 많은 득점, 조정래, 남성욱, 장인성, 박용준까지 한 골씩 득점했습니다. 양팀 딱 8명만 득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상무 피닉스의 또 이현식 선수가 또 키플레이로서의 네. 또 많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또 부상으로 인해서 잠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전반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이현식 선수도 이 에이스 본능이 있어서 본인이 좀 부진한 시즌이어도 힘들 때는 또 가서 득점을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슈팅 하나 때릴 때 수비가 두세 사람 붙을 때 그러면은 또 옆 사람이 찬스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오늘은 또 투입이 안 되면서 네.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아예 뭐 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용신 감독이 또 대표팀 감독이기 때문에 또 무리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양팀 골키퍼의 방어율을 보십시오. 두 골키퍼 모두 남성철 골키퍼 60% 그리고 지영진 골키퍼 57.9% 두 골키퍼가 거의 다 60%를 맞고 있으니 뭐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잘 맞고 있기 때문에 필드로서는 조금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이 스스로 하기보다는 조금 미루는 그런 형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골키퍼 방어율이 좋아도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후반전은 좀 더 많이 두드리는 양팀의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무 피닉스가 먼저 공격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충남체육회가 수비를 하면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현식 선수를 투입하는 조영진 감독인데요. 자, 이현식이 이 가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이현솔의 슛은 막혔습니다. 심판에서 물리지 않았고 남성철이 잘 막았습니다. 자, 곧바로 충남의 공격. 오상환 완벽하게 내줬죠. 박영준 굴려봤습니다만 지형진의 순발력 속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형진 골키퍼가 또 딸리까지 하면서 리바운드 볼까지 마지막까지 네. 잡아줍니다. 이번에 또 막았어요. 남성철.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남성철 골키퍼 공을 막는 과정에 살짝 좀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대하고 지금 손가락이 조금 부딪혔어요. 네. 순간적으로 저렇게 부딪혔을 때 정말 많이 아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자, 일단은 충남체육회는 공식적인 골키퍼는 없습니다. 가끔 박경숙 선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자 일단은 자 충남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철 선수는 계속 뛰고 있고요. 왼쪽으로 오상환, 가운데 조정래, 오른쪽. 자, 다시 수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손수비 좋았죠. 손수비로 끌어내는 상무 피닉스. 하지만 백코트 하는 선수들이 더 많고요. 네. 아, 이번에 위험했어요. 자, 다시 상무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8대 4 후반전 들어와도 양 팀의 스코어는 변함이 없습니다. 득점이 필요한데요. 백성환. 충남의 수비는 조금 전진해서 막고 있군요. 반대편. 예. 자, 구창은 넣을 수 있어요. 득점합니다. 피벗 플레이로 득점 만들어내는 상무 피닉스. 구창은입니다. 자, 상무가 오랜만에 득점을 했네요. 상무의 마지막 득점이 전반전 25분 정도였는데 거의 7분 넘게 만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윙에 있던 황대엽 선수가 센터백으로 가가지고 가서 슛 모션으로 인해서 반대 본인의 자리 역으로 패스를 하면서 피벗에게까지 연결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는 구창원 선수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좀 많았던 상무 피닉스. 움직임이 많아야 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공식들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뒤쪽으로 아 이번에 하민호 선수도 아쉬워하고요. 다시 충남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오상환 슛! 골! 강력한 슈팅 오상환. 시원하게 하나 꽂힙니다. 오상환 오늘 첫 득점. 아, 여기서 또 이현식 선수의 완벽한 찬스를 또 남성철 선수가 또 선방해 주네요. 남성철도 하나 또 막아주면서 두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행진은 후반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9대5. 양팀 후반전 한 골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점수차는 그대로입니다. 남성욱. 자, 던졌어요. 또 걸리네요. 지형진 골키퍼 손에 또 걸립니다. 선방 아주 멋지게 잘해줬고요. 네. 이한솔. 자, 류진선이 빠른 움직임 보여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이현식 안쪽으로 이때 심판 휘슬. 하지만 지금 볼과 상관없는 곳에서 오윤숙 선수죠. 네. 피벗 잡는 상황에서 지금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오윤석의 경고. 다시 상무 피닉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구창은 선수가 공격할 때 오윤석 선수와 맞붙어 있거든요. 상무는 또 이겨내야 됩니다. 아, 류진산 뚫어냅니다. 나이스 페인팅 류진산. 그리고 득점. 신장이 좋은 오윤석 선수 앞에서 신장이 작은 류진산 선수가 네. 해내는 득점입니다. 자, 이 리그에서 가장 큰 선수 중에 한 명이 오윤석이고 가장 작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방금 득점했던 류진산 선수인데요. 자, 류진산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점수 석점 차로 좁혀봅니다. 9대6. 오상환 또 바운드. 이번에 나갔어요. 또 팔에 걸렸습니다만 심판 휘슬. 그 전에 파울로 이어졌네요. 네. 자, 다시 충남 최쾌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자, 지영진 골키퍼는 이번에도 막았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번 막은 거는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가운데 남성욱 뛰어들어오는 이윤호 놓칩니다. 잘 잡아줬고요. 백성환의 리바운드. 자, 공간이 있어요. 류진산 또 빠르게 움직이죠. 슈퍼소닉 류진산 득점. 후반 들어서 류진산이 회짓고 다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이윤호 선수와 또 수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발을 이용해서 아주 네. 득점까지 이어가는 류진산 선수. 자, 두 점차를 만들어내는 상무 피닉스입니다. 자, 두 점 차가 됐고 또 양 팀의 공격도 지금 활발해져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저렇게 상무 피닉스 선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수비에서 우선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속공 플레이, 미들 속공이 또 이루어지고 단독 속공이 또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뒤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윤호.
남성욱 슛! 빗나갑니다. 그렇죠. 공중에서 많이 흔들었는데 빗나갔고 성무역습 이한솔 그리고 황도엽 직접 갑니다. 하지만 조정래 영리한 수비. 노련한 조정래. 자, 상무 피닉스는 이제는 조금 살짝 천천히 또 준비를 해보는데요. 자, 레프리 타임을 심판이 끊고요. 남성욱 선수에게 뭔가 또 얘기를 하고 경기는 다시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남성욱 선수가 슈팅 때리는 상황에서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상태를 좀 체크를 했던 것 같고요. 다시 경기가 이어집니다. 상무 피닉스 두 점 차까지 두 점을 좁혔습니다. 9대 7. 백성환이 가운데로 돌아왔고요. 이한솔 다시 백성환 뛰어들어온 이현식 바운드 패스 혼란스러운 상황 심판 휘슬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식 네.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피버드에게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피버드에게 준다는 것을 조정래 선수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윤석 선수와 조정래 선수가 구창호 선수에게 차단을 하는 파울이 네.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파울로 구창훈을 막아세웠던 충남체육회. 자, 9대 7 후반 들어서 추격을 조금 더 허용한 충남인데요. 두 점 차 9대 7입니다. 자, 구창훈 선수가 프리드로로 경기가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코트에 떨어져 있는 땀을 좀 닦고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한솔 다시 백성원 또 이현식 호핑 이한솔 자 이현식이 적극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는데요. 이현식 바운드 약했어요. 네 남성철이 잡았습니다. 자 유진선이 한번 끊어봤습니다만 곧바로 공격 시작하는 상무 피닉 충남체육회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어상한과 황도엽이 공중에서 부딪혔는데요. 황도엽 선수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지금도 황재욱 선수가 저렇게 파울을 끊어주지 않았더라면 네. 힘도 있고 슈팅력이 있는 오상환 선수이기 때문에 슈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슈팅을 하나 막아내면서 상무 피닉스는 공격을 다시 지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서서히 또 좁혀오죠. 이은호 다시 오상환 잡았다 놓쳤는데요. 가로채기 시도 뺏기지 않았던 충남. 다시 왼쪽 공간이 좀 보이는데요. 오상환 선수가 공간을 살리지 못하네요. 그렇죠. 지금 네. 이현식 선수가 가로채기 시도도 하고 지금 수비를 적절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패시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은호 슛 막아냈어요. 자 부딪혔는데요. 골키퍼 공이 선언됩니다. 네. 지영진 세이브 하나 추가. 아 오펜스예요. 유진선의 오펜스. 빠르게 공격 전환 박영준. 자 김준영이 들어왔어요. 김준영. 하지만 본인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슛 또 막아냈습니다만. 아 오펜스예요. 그전에 오펜스예요. 네, 또 다시 오펜스. 순간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조금 의욕은 앞섰는데요. 네. 의욕이 앞선 반면 또 수비에서 또 오펜스가 한 번씩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득점은 또 못했습니다. 자, 9대 7. 자, 선수들의 움직임은 많이 활발해졌는데 자, 득점은 잠시 소강 상태. 9대 7 두 점 차 그리고 시간은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후반전 아직 후반전 초반 그리고 점수 차는 얼마 나지 않는 경기. 자 이번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상무 피닉스의 조영신 감독입니다. 자 후반전에도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는데 자 조금 풀릴 것 같은 공격이 아직까지도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수비가 잘 이루어지면서 소공이 나오면서 득점을 이어갔거든요. 네. 하지만 또 조금은 그런 상황이 다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실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조영신 감독 바로 선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네. 자, 상무 피닉스 지금 이 점차 좁힌 것 계속 좁혀 나가야 될 것 같고 충남도 후반 들어와서는 조금 더 득점이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점밖에 못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대 상무 피닉스 선수들이 아주 강력하게 수비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 체육회로서는 쉽게 슈팅을 때리지 못하고 있고요. 또 슈팅 때리는 찬스가 났을 때 한 명씩 또 상호 피닉스 선수들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슈팅 강한 남성욱 선수의 슈팅이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양팀 후반전 들어와서 골키퍼들도 또 잘 맞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아직도 두 골키퍼 모두 50% 이상의 방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남성철 선수가 16개 중에 9개를 지금 맞고 있고, 그리고 지형진 골키퍼는 23개 중에 14개를 막아내면서 양팀 골키퍼들의 방어전도 지금 치열하게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양팀 골키퍼들의 오늘 철벽 같은 이 방어도 뚫어내야 되는 양팀의 필드 플레이어들입니다. 9대7 두 점차 뒤지고 있는 성 피닉스, 작전 시간 이후에 첫 번째 공격입니다. 이현식 슛골! 이현식이 상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득점. 이제 한 점 차인데요, 9대8.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현식 선수 아주 여유 있게 수비 브록을 보고 골키의 빈 공간을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때리는 슈팅이었는데요. 아주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팀이 안 풀릴 때 이현식 선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반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들어와서 후반전에 이현식 선수의 득점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한 점 차를 만드는 이현식의 득점, 한 점 차로 추격당한 충남 체육회입니다. 이은호, 자, 오상환, 다시 뒤로 남성욱 슛, 그 전에 심판이세요. 오펜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자, 9대8. 네. 오늘 상호 피닉스의 공격은 안 하지만 지금 수비 모처럼 만에 부상에서 벗어나서 하민호 선수가 수비를 가운데서 아주 잘 마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민호가 키도 크고 그리고 힘도 좋은 선수인데 오랜만에 돌아와서 강력한 수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9대8 한 점차 이제 상무 피닉스의 동점 기회. 이현식 다시 뒤로 밀려 나왔고요. 백성환, 다시 이현식. 자, 이현식 움직임, 백성환 슛골! 상무 피닉스 결국 동점을 만듭니다. 9대9. 백성환의 오늘 첫 득점이 동점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하라고 조영신 감독이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정말 자신 있게 했던 것이 구창훈 선수가 수비를 완벽하게 마크를 해주고 그것을 본 백성환 선수 아주 강한 슈팅으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네, 백성환의 오랜만에 오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 인천과의 대결 이겼는데도 백성환 선수는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환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 때까지 아주 잘해줬던 득점을, 네, 많이 해줬던 선수였는데 3라운드 때부터 조금은 그 실력을 조금 아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뭐 아낄 시간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이번 시즌. 자, 남성욱 돌파, 지형지 막았습니다만 7미터 드로우. 지금 남성욱 선수의 페인팅이 아주 잘 이루어졌고요. 네. 밀고 들어가면서 지금 라인 안에서 지금 황대엽 선수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7미터 드로우가 좋아졌네요. 네. 7미터 드로우, 지형진과 이은호의 대결. 많이 움직이는 지형진. 자, 지형진, 하지만 이은호가 뚫어냅니다. 이은호의 후반전 첫 득점. 이은호의 가볍게, 아주 가볍게 던진 7미터 드로우 성공합니다. 다시 충남이 앞서가는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10대9. 자, 이제 양팀 하나하나씩 득점을 계속 또 이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두 팀이 거의 붙어있는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성 피닉스는 후반 들어와서 넉 점 차에 리드 당하고 있었던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었고 지금 한 점 차예요. 반대편 황도엽 찬스, 스카이플레이! 아, 공이 아주 크게 돌았는데요. 이렇게 스카이로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센스 있게 이현식 선수, 황대엽 선수 패스가 아주 좋았고, 또 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가면서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자, 상대를 흔들어 놓는 큰 패스가 나왔고 이게 스카이 플레이로 연결됐던 상무 피닉스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이현호, 자, 위험했어요. 다시 오상환, 가운데로 연결, 남성욱. 이현호 슛! 골! 다시 앞서가는 충남. 야, 정말 이현호 선수 이번 시즌 뭐 득점도 많이 해주지만 어려울 때 또 득점도 해주면서 해결사 능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중거리 슛으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여섯 번째 득점 이은호 선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번 시즌 득점왕은 예약을 해놨고요. 타이틀을 또 하나 차지하게 되는 이은호 선수입니다. 저렇게 깔끔하게 슈팅을 잘 때리는 이은호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대구 그 전에 의정부에서도 조금 슈팅을 네. 조금 아무래도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때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김태훈 감독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을 많이 네.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주문을 했는데 오늘 또 아주 시원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역습이에요. 상무의 실책이 나왔고 하지만 충남의 역습을 끊어냅니다. 장인성. 아 이번에 위험했어요. 충남 선수들이 사인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윙으로. 지금 벤치에서는 윙윙 네. 속공 미들 속공 나갔을 때 윙윙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그 순간에 패스가 아니라 지금 지공을 펼치면서 윙에게 패스하는 그런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윙에서 준비도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충남 체육회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 빠른 속공에서 윙을 외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여기서 아, 이번에는 끌어냅니다. 하민호의 수비. 자 다시 상무 피닉스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지공으로 전환합니다. 자, 황도엽 다시 백성환 가운데 그리고 왼쪽으로 이현식 뚫어냈습니다만 이걸 또 막아내는 남성철 골키퍼입니다. 슈퍼 세이브. 아 이현식 선수 후반 초반에도 저렇게 완벽한 찬스를 네. 남성철 선수가 막아줬는데 이번에 네. 또 남성철 선수 완벽한 찬스를 막아냅니다. 자 오늘이 정말 마지막 경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오늘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무승부로 끝나서 골키퍼에게 다 MVP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뭐 4, 5위 결정전이기 때문에요. 자 무승부는 바라지 않을 충남체육회입니다. 블락슛 걸립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이은호. 다시 이상욱이 들어와서 경기를 조율합니다. 11대 10 이제 후반전도 14분 조금 넘게 남았네요.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욱 슛 또 막아냈어요. 리바운드 이게 공을 벗어나고 맙니다. 골대를 벗어나고 맙니다. 이상욱이 끝까지 한번 챌린지를 해봤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환 공중에서 조정래 수비 뚫어내면서 7m를 얻어내는 상무 피닉스. 다시 동점 기회. 지금은 국정우 선수가 턴오를 아주 잘했지만 네. 지금 오육석 선수가 마지막에 네. 터치한 것으로 인해서 치미도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자 국정우 선수 어깨를 감싸면서 아파하면서 지금 벤치로 나오는데요. 자 일단 7m 드로를 다른 선수가 던지겠고 충남은 지금 골키퍼를 바꾸네요. 자 골키퍼가 없는데 바꾸는 이유 그렇다면 나오는 선수는 박경석 선수죠. 그렇죠. 네. 자 박경석 선수가 아직까지 정식 세이브는 없는데 7m도를 몇 번 막은 적은 있거든요. 박경석입니다. 그리고 슈터는 이한설. 또 하나 이벤트인데요. 이한설 득점합니다. 자 초반에 이 박경석 선수가 골키퍼로 나올 때 공격수들이 좀 부담을 가졌었는데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부담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박경석 선수의 모습을 자 골키퍼 이름으로 한번 봤던 박경석이었습니다. 11대 11 다시 동점을 만드는 상무 피닉스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까지는 계속 종료 시간까지는 이렇게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상무 오른쪽. 피닉스 수비에 지금 박동현 선수가 들어왔고요. 아 여기서 또 득점이 되네요. 이은호. 이은호의 득점. 이은호가 또 강하게 또 슛을 던지면서 다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다 동점돼서 도망가는 점수 전부 다 이은호 선수의 득점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전에 구창호 선수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17번의 박동현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이은호 선수가 연속으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세 골 연속이에요. 자 놓쳤어요. 하지만 심판이 스틸입니다. 계속되는 상무 피닉스의 공격. 또다시 미슬. 어우. 자, 오윤석과 부딪혔어요. 백성환.
자, 오윤석 선수의 옷이 벗겨질 뻔했습니다만. 자, 오윤석 선수가 또 선배답게 먼저 악수를 청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경기 도중에는 충분히 저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방금 이번에 위험했어요. 패시브 사인 올라왔죠? 자, 이한솔 득점. 아, 이한솔이 또 어려울 때 또 흔들어 주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동점 12대 12. 그리고 이한솔 선수의 오늘 네 번째 득점인가요? 맞습니다. 전반전에 두 득점을 했고요. 지금까지 후반전에 이 득점을 했습니다. 12대 12 다시 동점. 그리고 18분 15초가 지나고 있는 후반전입니다. 후반전 들어와서 양 팀 넉 점 차의 경기가 팽팽한 동점 그리고 한 점 차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슛골! 자, 이번에도 이윤호인가요? 자, 계속해서 이윤호의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호 여덟 번째 득점. 그리고 연속 네 득점을 이윤호가 꽂아놓고 있습니다. 13대 12. 자, 이윤호 선수는 오늘 경기 지금 8골 넣고 있고 한 골만 더 넣으면 이번 시즌 100골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상당히 이번 시즌 많이 넣어주고 있는 이윤호 선수인데요. 이한설 그리고 백성환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백성환 허핑 패시브 걸로 와 있는데요. 던져야죠. 허핑 저천했습니다만 아 이게 득점이 됐어요. 이현식 아 대단한데요. 아 지금은 패시브 사인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수비가 가운데 쪽으로 너무나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을 슈팅 모션으로 인해 호핑 또 그것을 악착같이 볼을 뺏기지 않고 파울 당하지 않고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이현식 자 거의 뭐 포기할 수도 있는 공을 끝까지 살려내면서 득점을 만들었어요. 아주 집중력이 뛰어났습니다. 네, 고참다운 멋진 모습 이현식 다시 동점을 만드는 상무 피닉스입니다. 자 계속해서 양 팀이 팽팽한 후반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남성욱 뒤쪽으로 내줬고 이윤호 다시 한번 이번에는 막아냅니다. 자, 안중기 골키퍼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맞고 사이드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충남체육기볼로 이어집니다. 안중기의 공격으로 안중기가 들어와서 하나 또 막아냅니다. 다시 파울. 충남의 공격 이어지고요. 이상욱. 자, 조정래. 자, 오펜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오펜스로 이어졌죠. 자 이번에는 상무 피닉스 이제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오늘 경기 전반에 두 점 앞서고 있는 이후에 처음으로 앞설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앞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상무 피닉스 그리고 위기의 충남 체육회입니다. 자 경기장이 잠시 경기장을 좀 정비를 하고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땀도 상당히 많이 흘리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상무 피닉스 역전 기회. 충남은 역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현식, 자, 백성환, 이한솔 신중한 공격이 필요한 양팀 선수들. 자, 이번에 파울입니다. 그렇죠. 심판 휩쓸이 불기 전까지는 끝까지 파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자, 아, 놓쳤어요. 수칙이에요. 하지만 심판 휩쓸. 그렇죠. 그 전에 파울로 이어줍니다. 수비 파울입니다. 이현식. 이현식 슛 막았어요. 리바운드. 구창은 마무리. 구창은의 위력적인 슈팅 그리고 리바운드. 아, 지금은... 야. 정말 짜여진 듯한 그런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네. 이현식 선수가 좀 단순하게 슈팅을 때렸고 남성철 골키퍼 잘 막아줬고 그 리바운드를 구정훈 선수가 잡으면서 득점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딱딱딱 이렇게 간 느낌.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멋지 짜여진 각본처럼 그런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이 상무 피닉스의 역전골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리드를 내주고 난 다음 처음으로 역전한 상무 피닉스인데요. 자, 충남은 좀 마음이 급해지게 됐어요. 그렇죠. 계속 인플레이 하라고.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또다시 선수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만 심판 휘슬은 아껴지고 있습니다. 불리지 않는 상황. 슛 이번에 또 막힙니다. 하지만 심판 휘슬. 이제 후반 들어서 오늘의 경기 막판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신중하고 또 조금 더 활기차게 또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요 10분 정말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8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자, 한 점차 경기. 득점은 많이 나 있진 않지만 상당히 쫄깃쫄깃한 그런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남성욱 바운드 꽂아놨습니다. 다시 동점 14-14. 자, 남성욱이 득점이 많이 없는데 일단은 후반전 첫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 골이 동점골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남성욱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도 많이 시도는 했어요. 시도는 했지만 상호 피닉스 선수들이 수비가 좁았기 때문에 득점이 허용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4-14 동점. 자, 이현솔 심판 휘슬. 단순한 파울로 이어졌죠. 네. 다시 상무 피닉스의 공격 백성환. 하지만 심판 휘슬 또 다시 울립니다. 지금 오버스텝 파울이죠. 네. 14-14 팽팽하게 양 팀이 맞서고 있는 상황. 백성환 찬스예요. 슛 골. 백성환 득점. 다시 앞서가는 득점 상무 피닉스입니다. 15-14. 지금 슈팅 때리고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상당히 또 강하게 부딪혔어요.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상황이 좀 아프게 좀 떨어지는 옆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일어났어요. 다시 공격 이어가는 충남체육회인데요. 한 점 다시 뒤져 있습니다. 15-14. 한 점 차의 경기로 경기 양상이 바뀌었고요. 자, 이제 막 마지막 시간대로 경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은호 선수가 지금 투입에 윙 백 쪽에서 있네요. 네. 다시 이은호. 이상욱 그리고 오상욱까지 공이 왔습니다. 그렇죠. 수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 김태훈 감독의 또 작전 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네. 아주 딱 맞춰서 또 작전 타임으로 이어집니다. 또 이럴 때 또 작전 시간을 부르면 물론 경기가 재개되면서 패시브가 좀 올라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심판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한두 번의 패스는 더 맞습니다. 패시브 상황이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김태훈 감독이 바로 네. 작전 타임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꼭 성공을 시켜야만이 또 그 흐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점차 승부인데 두 점 석점 가면은 물론 따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흐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충남은 동점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잠시 찾아봤는데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시작하면서 남자부 경기에서 100골 이상 난 경우가 한 선수가요. 한 시즌에 어떤 선수가 있나 살펴봤는데 2012년에 이재우 선수, 지금 대표팀 코치를 하고 있는 이재우 선수가 106골, 그 다음에 2013년도 엄희원 선수가 141골을 넣고요. 그리고 정세영 선수가 같은 해 109골을 넣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100골을 넘은 기록이 없는데 지금 카메라가 잡아지네요. 이은호 선수가 한 골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물론 경기 수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한 시즌에 100골 넣는다는 것, 특히 남자부 경기에서는 그리 쉬운 기록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축하해줄 일입니다. 네. 자, 아마 본인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격권 넘어갔어요. 실책이 나오는 충남체육회. 작전 시간 이후에 상당히 또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한 점 차. 상무 피닉스는
역전에 성공을 했고 이제 상무 입장에서는 조금씩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상무인데요. 자, 상무 입장에서도 도망가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한 점차 승부를 끝까지 가져가고 또 가져갈수록 또 상무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충남체육회 수비 라인이 식스에서 많은 전진으로 지금 수비가 변형이 됐습니다. 네. 자, 하나 끊어내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빠른 류진산이 움직입니다. 심판 미스. 그렇죠. 수비 파울입니다. 조정래 선수가 허탈한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펜스를 한번 유도해 봤었는데 통하지 않았고요. 다시 그 떨어진 자리는 땀을 닦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진 자리는요. 다시 성우 피닉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15-14 한 점 차. 자, 정말 양 팀 득점하기 어려운 쥐어짜는 그런 경기. 그러나 양 팀 모두가 팽팽한 승부로 경기는 후반전에 이어졌습니다. 이현식 그리고 오른쪽 류진사 올라갑니다. 샷골. 결국 상무가 한 점차 승부를 두 점차 승부로 바꿉니다. 류진사 득점. 아주 강하면서 깔끔한 슈팅이었는데요. 네. 바로 또 오상환 선수의 중거리 슛이 나왔습니다. 자, 퀵스타트로 오상환의 득점. 다시 한 점차. 자, 이렇게 또 바로 득점을 하면은 충남도 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수비 하나만 하면은 되는 충남체육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하나에서 또 하나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 기회가 왔을 때 또 성공을 시켜야 되는 상무 피닉스입니다. 네. 이현식 오른쪽 연결 백상환 열차 했습니다. 자, 공간이 열렸어요. 보여요. 백성환 돌아갑니다. 맞고 들어갑니다. 네. 백성환 막 백성환의 슛이 골키퍼 남성철 맞고 들어가는 장면. 백성환은 후반에만 세 번째 득점. 다시 두 점 차입니다. 17-15. 자, 두 점 차 이제 남은 시간 3분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상무 피닉스와 충남 체육회 맞대결. 이쪽 이은호, 이은호 슛골! 이은호의 시원한 중거리 슛 오늘 경기 아홉 번째 골이자 시즌 100번째 득점을 달성합니다. 지금은 아주 타이밍, 수비와 골킵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3스텝을 다 밟지 않고서는 1스텝인 그런 슈팅이 적절하게 골대 안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네. 이은호의 득점. 다시 한 점 차 17-16이 됐습니다. 백성환. 자, 다시 공은 뒤로 빠집니다. 이현식. 심판 휘슬. 다시 이현식 넘어졌어요. 수비 파울입니다. 파울로 자꾸 끊어내고 있는 충남체육회 수비입니다. 그렇죠. 지금 조정래 선수가 이현식 선수를 잘 파울로 끌어냅니다. 자, 이제 경기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한 골차 승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간대이긴 하지만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식 호핑 뚫었어요. 이현식 한 점 더 도망갑니다. 18-16. 아, 에이스 이현식. 이현식 선수에서 슈팅이 나올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는 있었을 건데. 네. 자, 찬스예요. 조정래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성욱 선수와 조정래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맞아 떨어졌던 득점.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조정래. 그리고 한 점 차 남은 시간 2분 이제 5-6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18-17 한 점 차. 자, 조용진 감독이 마지막 작전 시간을 지금 요청하네요. 자, 이제 약 2분 정도 남았고 한 골 차. 조용진 감독은 일단 득점을 더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아, 정말 체력이 뛰어난 양 두 팀 벤치인데 이 남은 네. 시간 정말 꼴찌 탈환을 위해서 이 남은 시간을 정말 어떻게 쓸 것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전반전 양 팀 득점이 많이 없으면서 조금은 힘이 없는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전 들어와서 득점은 그리 또 많지는 않습니다만 양 팀이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벤치 지략 대결.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 현역 남자팀 감독님들 중에 가장 이 지략에 대한 생각들, 의외의 작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도 거의 제일 많으시고요. 맞습니다. 네. 조영신 감독과 그리고 김태훈 감독의 맞대결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한 점차,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1분 55초입니다. 한 점 앞서고 있는 상무 피닉스. 상무 피닉스가 꼴찌 탈출에 성공할지 아니면 충남체육회가 탈출할지 이제 남은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더욱더 볼과 상관없는 곳에서 또 몸싸움, 또 신경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윤석이 넘어졌습니다만 심판이 휘둘리지 않았고요. 이현솔 이번엔 어패스예요. 충남체육회 수비 하나 잘 건져냈습니다. 충남은 오늘 비겨서도 안 되고요. 이겨야 되는 충남체육회. 자, 만약에 오늘 비기게 돼도 이 승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상무 피닉스가. 네. 네. 갑자기 저는 지금 골 계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산수. 상대 전적으로 상무 피닉스가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승점도 지금 상무 피닉스가 1점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남은 시간 1분 10초. 일단 충남 동점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남성욱 뒤쪽 이윤호. 이윤호 슛! 아, 골키퍼 지형진이 들어와서 마지막 방어를 해냅니다. 어느새 안준기에서 지형진으로 교체, 그리고 지형진의 결정적인 슈퍼세이브. 아, 조영신 감독의 또 골킵 적재적소 또 잘 체인지를 네. 해주면서 또 지형진 선수의 또 선방이 또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또 바꿔줬거든요. 조금 전까지는 안준기 골키퍼가 있었는데. 자, 남은 시간 이제 35초. 상무 피닉스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요. 또 하지만 충남은 동점으로 부족합니다. 자, 구창은 열렸죠. 황도엽 득점! 19대 17, 두 점차. 그리고 상무 피닉스는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세게 골이었네요. 그렇군요. 자, 또 놓쳤죠. 황도엽에게 다시 기회. 황도엽 던지지 않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슈팅은 던지지 않는 황도엽. 그리고 경기 끝납니다. 상무 피닉스와 충남체육회, 충남체육회와 상무 피닉스의 이번 시즌 마지막 맞대결, 그리고 남자부 4-5위전 탈골지전 승리는 상무 피닉스가 차지하면서 상무 피닉스가 4위, 그리고 충남체육회가 이번 시즌 5위를 기록합니다. 전반전에는 상무 피닉스 선수들이 너무 적은 득점으로 인해서 네. 힘든 경기를 후반에도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그 전반전이 또 약이 되지 않았나 후반전에 네. 그런 생각에 또 이렇게 또 승리로 가져갑니다. 상무 피닉스가 역전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반면 자. 또 충남체육회 선수들이 또 열심히는 해줬지만 오늘 또 MVP는 또 지영진 골키퍼 봤네요. 네. 지영진 골키퍼가 MVP를 차지했습니다. 지영진 골키퍼가 이번 시즌 두 번째 MVP인데 두 번 모두 상무 피닉스, 지영진 골키퍼가 두 번 모두 충남체육회 맞대결에서 MVP를 차지했고, 오늘은 방어율이 더 좋습니다. 54.84%.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난번에도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영진 골키퍼가 또 충남체육회의 승을 막아내는 큰 공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상무 피닉스의 승리는 또 이끌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무 피닉스는 2017 시즌 4위를 차지했고, 충남체육회는 아쉽게도 이번 시즌도 5위에 머무면서 아쉬운 시즌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윤호 선수 시즌 100번째 득점을 성공하면서 득점왕 예약 확실해졌고, 또 그 가운데서도 투혼을 보여줬던 충남체육회 선수들 박수를 또 보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부 경기 마지막 두 경기가 남았는데 한 경기, 그 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내일 바로 이 남자부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는데, 내일 남자부 경기는 2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미
인천도시공사는 경기를 끝내놓고 있고 자 두산이 SK호크스와 맞대결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내일 2시에 남자부 경기가 있고요. 7월 1일 내일 12시부터는 삼척시청과 광주도시공사의 맞대결 그리고 오후 4시 컬러풀들과 SK 슈가글라이더즈까지 내일 세 경기도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두 경기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남은영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handball! Chop!